게임은 이제 에이프릴 24th 4월 24일 데모 버전입니다. 플레이 타임은 한 10분 정도라고 하고요. 전체 버전은 40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데모 버전이고요. 주인공은 항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노련한 기자입니다. 그는 끔찍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지키는 집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4월 24일 밤에 일어난 일을 밝혀내기 위해 악몽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셨나요? 라고 하네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계속 기침을 하니까 이렇게 초콜릿도 지금 계속 먹으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기자의 시점이에요. 이제 옆에 라이터 들고 있네요. 여기 보이죠? 라이터? 왼쪽 버튼. 으. 뭔데? 라이터가 이 정도밖에 못 밝히나? 요즘은 워낙 전기가 잘 돼 있어가지고. 어우, 해걸리네. 진짜 이렇게 어두운 집에서 라이터를 켰을 때 얼마나 니드룩고 나이프 칼이 필요하다고. 왜? 이거 괴물 아니야? 괴물? 제약가 있었어요? 뭐라는 거야? 나가. 옆도 찔러 그냥. 안 닦이네. 굉장히 그 덩치가 좋으신 것 같은데, 그죠? 어깨뽕이라고 해도 이 팔 라인이 여기면 그죠? 딱딱 이만하다니. 십자가로 뭘 무슨데? 아우 소리. 그냥 문을 막잖아. 왜 이렇게 민 거야? 뭐가 있나? 왜 여기를 막아놨어? 오, 소개도 뭐한테? 뭔 소리야?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왜 막아놓은 거야? 봐봐. 뭐 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지? 왜 막아놓은 거지? 이해가 안 되네. 문을 열면 못 닫네. 한번 열면 끝이에요. 아까 칼 버렸니? 칼을 썼으면 좀 들고 있지. 말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소리는 뭐가 되게 나올 뿐이긴데. 빠루. 이게 뭐죠? 빠루 아니. 으흐. 저는 초콜릿을 그 노브랜드 그큰거 있죠. 그거를 먹는데 이 이걸 챙겨서 뭐 하라는 거야? 아니, 이 앞에 저게 지나가는데. 이게 뭔데? 왜? 피자. 타이레놀? 두통약? 아니, 일로 지나갔는데. 이게 그니깐 아그 아니 뭔데 어이 뭐야 머리가 왜 그거 왜 이거 봐야 돼요 이거 씨아키 아, 네, 고맙습니다. 친절한 거 고마운데, 저, 살살 좀, 가주시지. 너무 세게. 이분이신가? 저도 고맙습니다. 이 집에 묶여있나 본데, 지금. 풀어줘라, 뭐 이런 거 같은데. 어디가 열리는 거야, 대체? 이거 관인데, 이거? 장례 했었나 보네, 여기서. 아니 지금 나갈 데도 없는데? 아니 뛸 수도 없고 아니 저 이거 아니 저 전화? 뚫렸어, 막혔었는데. 전화. 아이, 뭔 소린데, 이거. 선반? 달리기가 좀 있어서 좋겠는데. 나를 보고 있어요? 아, 내가 여기 가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계속 도와주는 거 보면 나쁜 사람 같진 않고요. 스팀 페이지에 갈 수 있는 곳이네요. 여기 가면 이제 여기 가서 해라 뭐 이런 거 같은데. 이거 풀버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풀버전도 40분 정도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4월 24일 예, 괜찮게 한것 같아요. 이거 분위기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도 괜찮고 예. 그래픽이 공포 게임은 너무 화려하면 들여도 힘들어요 하기가. 예.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고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또 반대로 또 이제 막 그런 이것보다 후진 그래픽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하는 게임들이 웬만하면 좀 괜찮은 게 많아서 오늘은 좀 초반에 좀 게임 상태들이 안 좋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괜찮게 했네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